계속해서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드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요새 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 공모 때문에 2차전지가 핫한 만큼 2차전지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오늘 종목은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입니다. 사실 근데 이 덕산테코피아는 2차전지 소재 쪽에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뭐 OLED라든지 반도체 이쪽에서도 모두 수혜가 가능한 종목인 만큼 뭐 삼성 M&A 관련된 이슈에서 뭐 비메모리, 뭐 차량용 반도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M&A에서 모두 좀 호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어쨌든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기업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때 21년 뭐 지금 3분기까지의 누적 기준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OLED가 한 59%로 과반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도체가 37% 나머지가 이제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 종목이라고 소개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성장 잠재력이 2차 전지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전해액 첨가제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의 성장 동력원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덕산테코피아는 원래 이 OLED 관련된 기업이고 매출이 59% 이상, 과반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OLED 중간체 제조에 필요한 이 유무기 합성 기술을 응용을 해서 지금 2차 전지의 전해액 첨가제 양산에 성공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덕산테코피아는 기존의 OLED 반도체에서 2차 전지 모멘텀까지 지금 발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패러 미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21년 이제 8월 달이면은 작년 기준 했을 때 이제 3분기, 4분기부터가 이제 이 배터리 업체 쪽으로 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22년부터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 21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22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죠. 이제 120억 원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2023년 같은 경우는 30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점진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일단은 뭐 반도체, OLED, 뭐 2차 전지, 뭐 사실 지금 현재 트렌드에서 뭐 빠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이 가능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좀 상승하고 있다.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에서 이제 신규 확보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첨가제 매출이 이제 가파른 성장세를 이끌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2022년부터가 이제 이 투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흑자 전환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2023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, 손절가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. 일단 목표가는 지금 증시가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반등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가두리권에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상단 기술적 저항이 있는 자리까지는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려고 하고요. 33,000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존에 뭐 증시 하락 때문에 빠졌었을 때를 제외하고 뭐 오미크론 때를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 이 33,000선이 계속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오게 됐을 때는 한 33,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으시면 좀 안전하게 스윙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향후 뭐 모멘텀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에 맞춰서는 한 33,000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수가 빠지더라도 계속 27,000원대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 큰 폭으로 봤을 때도 계속 27,000원대는 꾸준히 지지라인을 잡고 있는 만큼 27,000원대만 깨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밑에서 받쳐주거나 아니면 위에서는 좀 누르면서 박스권으로 가더라도 좋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33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,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덕산테코피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